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그리고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바꾸는 법,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 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만 아니라 히라볼리하고 라오디게하고 트라이앵글로, 여기 아마 에바브라가 세 개 교회를 다 개척한 것 같고,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골로새서를 어떻게 개척했고 어떻게 열매를 자라면서 열매를 맺히고 있었는지.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네 가지 이단적 사조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공격해 와서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교회에게 그 잘못된 것, 네 가지 이단 사설들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리스도, 만유의 주되신 그리스도, 정사들과 권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비하면 초등학문 기초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들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두기고의 편에 이제 보내주게 될 텐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건 없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많이 봤어요. 상담함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학을, 상담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치유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치유를. 그래서 전인치유를 해야 돼. 전인치유만 아니고 사회봉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활동을 해, 문화센터를 잘 운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저희들도 동탄문화원이라고요. 10년 가까이, 10년도 더 됐죠. 2008년에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때까지 했으니까. 네? 많은 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전한 자로 못 만들어요. 그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잖아요. 여기 저기 동사무소 가서 다 하잖아요. 거기서 하잖아요. 네. 다른 데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교회로죠. 그런데 세상에 하는 것을 교회도 한다고 하니까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문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인 겁니다. 이게 골로새의 문제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율법의 의식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 율법주의잖아요.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더 배워야 된다. 영지주의잖아요. 신비주의, 신비한 걸 추구해야 된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했잖아요. 아니야, 우리 육체를 저 복종시켜야 돼. 금욕을 해야 돼.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래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짬뽕을 시켜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뭘 하고 저 누가 얘기했든 저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거 순수하게 그 전할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저 관심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왜요? 골로새서가 그 말이거든요. 골로새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거, 무당 세계에서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 오라 이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해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고 다른 것은 다 혼합주의는 결국에 망가진다.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강의를 딱 들을 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교회의 머리 대신 천사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분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다라고 생각하고 골로새서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보조적 주제가 나온다고 했죠. 이게 보조적제는 하나님의 경륜이나 경륜에 따라서 자기가 일꾼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어서 그 경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생명 주는 영으로. 그래서 보조적인 주제가 거기 쫙 흘러,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고 있어요. 이 경륜이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축소판인데 에베소서도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것은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쭉 깔아줬죠. 1장 3장에 아주 하나님의 경륜이 쭉 깔아있어. 하나님의 경륜을 쫙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아마 골로새서를 먼저 쓰고 에베소서를 확장판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거의 유사하다. 오늘 내용이 나온 것도 거의 유사해요. 다 예. 에베소서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 옛사람 새사람 예. 그다음에 예. 탐시 우상숭배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받지 뭐 다 똑같이 에베소서 그대로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 같고 골로새서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조적으로 읽고 골로새서를 또 읽고 골로새서 읽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이신 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이 대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항상 염두를 하고 예, 골로새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뭐냐? 골로새서 크게 골로새서는요.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가 있다고 한다면 도입부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요 도입부. 예. 이건 인사말에다가 바울의 기도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장 13절부터 이제 본론이죠. 6장 아니 4장 6절까지가 본론부입니다. 본론부. 근데 본론부는요. 크게 두 부분 나눌 수가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하고 생활 실천 덕목에 관한 부분하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많은 그 바울이 썼던 거에 그렇게 교리와 생활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13절에서 2장 23절까지 이 부분은 교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1장에서는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2장은 이단 사설 네 가지 이것을 틀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마라. 이게 2장 얘기였고 3장부터 4장 6절까지 이 부분은 생활의 부분이에요. 그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단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걸 알았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본론의 후반부는 생활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 4장 7절부터는 전도에 관한 그다음 개인적 권면과 이제 인사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더 다루도록 하고 자 그러면 3장 1절에서 이 17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크게 여기도 한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똥물배기가 있죠. 똥물배기가 그렇죠. 똥물배기를 이렇게 보면 누가 나눠놨을까요? 누가 나눴겠죠, 그죠? 원래 성경에는 똥물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똥물배기 아시죠? 뭐지? 페르그로프라는가? 한 문단 있잖아요, 문단. 예. 1절부터,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4절까지 문단이고, 5절에 또 똥물배기 하나 있죠? 그죠? 5절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6절로 끝나요? 몇 절까지요? 11절까지 있죠? 예, 두 개.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누가 나눴을까요? 누가 나눴겠죠. 제가 누구나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누가 나눴어? 중세 때. 어떤 신부가 나눴어요. 어떤 신부가. 이걸 나눴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나눴는데, 하여간 영감으로 그건 나눴겠죠. 예. 그러면 절은 누가 나눴을까요? 절도 누가 나눴어. 원래는 절이 없었어. 붙어 있었어. 장은 누가 나눴어. 장도 누가 나눴어. 원래는 장이 없었어요. 1장하고 이렇게 쓰고 2장하고 쓰지 않았어요. 원래 성경은. 근데 누가 나눠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눈 거죠. 예. 네.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나누면 생활 부분이 시작된 것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추구하라. 예, 이거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해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5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옛사람의 그러니까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땅의 것을 추구하라 하지 말라는데 그럼 땅의 것이 뭡니까? 그러면 5절부터 11절까지 땅의 것은 이거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고요. 그러면은 이 위의 것, 하늘의 결과 새 사람은 뭐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맺게 될 열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의 기본 덕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래서 위의 것은 무엇이냐? 12절에서 17절까지 위의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는 아래 것,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은 위의 것과 하늘의 것인데, 이것을 중간에 한 개의 비유로 설명했으니,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구조되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 들어가도록 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2절이, 2절이 핵심이죠. 2절이.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이 생각한다라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헬라 원문을 싹 보면은 위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땅 위의 것들에 아니구나. 아, 위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위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위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땅 위의 것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늘 평소 때 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논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은 귀신을 뽑아내는 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직 바울에게는 그 계시가 안 갔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 계시가 나와서 제가 육의 구원은 귀신을 뽑아내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계시가 그때는 아직까지 계시가 열려지지 않은 때죠. 그러면 바울이 터득한 건 뭐냐? 바울이 터득한 건 뭐냐면은 내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계속 나를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고민을 한 장에다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네.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데 원하면 되기서는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 속에 가는 죄라고. 내가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고민을 막 했던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자기 자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옛사람, 죄와 육체와 타협에서 한 몸이 되어버린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라. 이렇게. 그 죽음에 넘긴다는 건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된 산자로 간주하라. 계산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생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서도 가장 핵심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두느냐.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게 그걸 적용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옛사람 죄짓기 좋아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 라고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요 간주의 교리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이게 세례라는 말로 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세례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듯이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영으로 사는 그 연합된 영으로 사는 나만 살았다라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 나는 그리스도만 내게 살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죄를 짓기 좋아하는 사람. 예? 이건 혈기 분노를 내는 사람. 쾌락을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 뒤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 나는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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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옵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가는 데가 아니고 죽었다. 죽음을 했다.
늘 그렇게 생각. 죽어버렸. 너는 죄짓기 전에 넌 죽었잖아. 죽었잖아. 날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새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나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영에 두어서 그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영에 두고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은 영에 따라서 육체를 끌어다 쓰는 거죠. 처복종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과 육체를 이겨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서 내 몸을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계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죠. 그 계시가 엄청나니까. 그것을 계시만 가지고도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완전한 이 죄된 욕망 자체를 뽑아버리는 이 쓴뿌리, 견고한 진을 파괴해버리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지금 회개의 천국복음이라고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신이 받았던 계시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1절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절. 그다음에 3절, 4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 이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실 말씀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자, 위의 것을 찾을 이유는 뭐냐?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이거 봐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나요? 지금 천국에 가보세요. 우편 보좌가 있는데 없어. 저는 우편 보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만 있다. 오른쪽에 앉았다.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것이 오른편에 의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왼편에도 보좌가 하나 있고 거기에 비둘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좀 젊은 남자를 그려놓고 그 한 중앙에 있는 보좌에게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를 그려놓고,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삼일체 교리예요. 천주교 삼일체 교리. 속았죠. 속았어. 왜? 천국의 실상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성경만을 연구하는 지식주의의 폐해죠. 실제를 알아야 돼, 천국의 상황을. 그래서 제가 천국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현실적으로 제가 현실감 갖게 얘기해버리잖아요, 다 지금. 듣는 사람은 그냥 천국이 훤히 보일 거예요. 하도 제가 많이 해가지고. 네, 현실감. 실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게 우편에. 그러면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다 이룬 다음에 우편에 앉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서 우편에 앉아. 그러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모든 목적을 완성하심으로 승리하셔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통치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통치의 보좌. 아시겠죠? 우편에 앉았다는 말 자체가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걸 잘 완성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제는 통치권을 쥐고 계신다. 그 통치권을 쥐시기까지 이분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것을 다 통과해서 이겼다. 이긴 자의 보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옛사람을 계속 죽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위의 것을 추구해서 계속 하다 보면 너희도 통치의 보좌에 앉는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적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63절에서 64절 64절 이해를 위해서 6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예수님께서요 재림까지 하셔야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신 하나님부터 나오셔서 아들로서 하실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재림까지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편은 통치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편은 능력의 보좌, 승리의 보좌, 그 다음에 통치의 보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그분이 승리하셨다, 이긴 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비유적 표현으로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계지 않거든. 비유적 표현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요.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다 해버리면 끝났잖아. 뭐 더 할 게 뭐 있어. 교회 나와준 것마다 감사하라 이 목사야. 에? 교회 내가 나와준 것만 감사하라 막 이러지. 그러면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건 천국에 가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나중에 끝에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 자기를 막 생생내가지고 이름 안 올려주면 이름 하나 안 올렸다고 주보에 이름 하나 안 올라갔다고 예? 목사 뭐 하냐고 예? 일주일 동안 밥 처먹고 뭐 하냐고 맨날 그래 따져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당해봤어요. 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예?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됐지. 사람 보라고 지금 그거 내놨습니까? 혹시나 재정부에서 띵까먹을까봐 안 띵까먹었다라고 이름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재정부에서 빼버리는데 그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 이름이라도 올려주는 건데, 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땅의 것으로 하면 땅에서는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자기의 높아지는 거 알아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어. 이름 하나 빠진 것 같고,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교회 와가지고요, 예? 이 예배는 안 드리고 목사님이 광고 실수하는 글자 틀린 거 하나 찾아내는 일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주보를 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글자 토시하는 거 틀린 거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있다니까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위의 것을 우리는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땅의 것은 관심을 두지 말라. 이게 복수입니다. 위의 것들과 땅의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죽었겠죠. 옛 자아가 죽었겠죠. 혼이 죽었겠죠.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원래는 우리의 생명이 없잖아요. 인간은 혼의 생명만 있지 영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영의 생명을 생명나무 열매를 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생명이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이 호흡으로 와서 바람처럼 숨처럼 바람 숨을 쉬면 생명을 받으라 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생명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 감춰져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더 감춰져 있습니다. 니나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에? 뭔 차이가 있냐. 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위에 뭔 차이 있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계란을 보면은 이 계란이 삶은 계란하고 아니 삶은 계란이야. 그 무정란하고 유정란을 칩시다.
예, 유정란은 품으면 21일 만에 알이 나오는 것,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고, 무정란은 그냥 아, 그냥 알 뿐이야. 이건 21일 품어버리면 골아버려, 썩어버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죠. 그러나 이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시간 지나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 속에 그래서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게 4절이에요. 자, 4절 봅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추구해서 그 생명이 더 드러나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이 안 드러나면 옛 사람에 포함됐다가 땅에 거 추구하다가 죄짓고 끝난다는 거예요. 저의 분은 우리 속에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의 생명을 찾아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추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하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육체까지도 다스리게 되면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느낄 수 없다.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영혼육 공부를 하고 아 점차 들어볼 모르시면은 이 하나님의 경륜 지금 25개까지 했으니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면은 아하 그렇게 알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음에 넘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럼 땅의 것이 뭐냐는 거죠. 5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그 9절 상반절까지는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땅의 것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땅의 것이.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럼 땅의 것이 뭐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성품과 열매를 말하는데 5절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성품들 다섯 가지가 나와. 5절에 음란, 부정, 더러움이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다섯 가지가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대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정론 얘기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진노를 안 받는데요. 여기 진노 받는 자잖아요. 그럼 진노가 임한다잖아요. 똑같아요. 에베소서는요, 진노가 임한다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에베소 5장 넘어가 봐요. 이거 축소, 여기, 아니, 여기는 확대판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런다는 말인데 에베소에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줘. 똑같은 죄인데 그 죄, 땅의 지체들이 짓는 죄들의 성품인데. 자, 5절로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하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다. 죽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죽어서, 그러니까 에베소가 뒤에 쓰일 가능성이 많아. 왜? 하늘의 것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천국에 가서요, 이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 성품이 아직 안 달라진 사람, 옛사람에 그냥 매여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기업 없습니다. 가서 노숙자로 사는 거, 꽃밭에서 살아야 돼요. 꽃밭에서, 꽃밭에서.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 다시 골로새서 넘어왔어요. 7절, 8절, 9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8절에 보면 옛사람의 행실들 다섯 가지가 나와. 8절에 옛사람의 행실들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데 분노, 분함, 노여움, 격동, 악의 악의 악한 어떤 그 나쁨이죠. 그다음에 비방, 중상, 모략 이런 거잖아요. 부끄러운 말, 그런 더러운 추잡한 말,
이런 말 다섯 가지가 나오죠. 이런 행실들도 죄를 범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옛날에는 그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성품으로도 그것이 나타났고 행위로도 그것이 나타났다. 이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과다. 성품상의 열매, 행동의 열매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야 된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다 이거 땅의 열매야. 이거 육체 열매야. 더러운 열매야. 속이지 말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이 이제 새 사람으로 되는 게 방법이 한 중간에 이 방법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 넘어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방법 얘기해 주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옛사람뿐만 아니라 그 옛사람의 행위를 행실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벗어버리라는 것이 아까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이 모든 것은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여기에 벗어버리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이 똑같은가? 아,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위에 벗어버리라는 것은 아포티테미라는 아포티테미. 진짜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포티테미. 근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은 1장 15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펙듀오마이, 아펙듀오마이. 무력화하다는 말과 똑같아. 무력화하다는 것은 무장해제시키다는 말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옷을 벗겨버리는데 옷을 벗어버리다라는 의미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그 사람의 뭐요? 그 능력과 권세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권세를 아예 제거시킨다는 거잖아요. 포로를 잡으면 이 사람이 적의 별을 한 개짜리인지 이게 소인지 모르게 옷을 벗겨버린다잖아요. 옷에 다 계급장 있잖아요. 계급장을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앞에 그 두여마이란 말은. 그 단순히 그냥 옷을 벗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위는 계속 벗어야 되겠지만, 옛사람, 아니, 죄된 행위들을 벗어야 되지만,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뭐요? 무장 해제 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개혁성경은 전혀 이 얘기를 안 하지만, 원문에는 무장 해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벗겨버려야 된다. 아예 무장해제시켜야 된다. 이가 주장하지 못한 그 권세를 주장하지 못한 이 죄된 본성이 주장하지 못한 아예 벗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무장해제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감추죠. 감춰. 죄된 본성을 감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드러나. 어떤 회의하면은요 배장 막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서 간이 벌벌벌 떨려. 당회 가면은 목사들이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당회 모인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맨날 목사님 지적하잖아요. 목사님 이건 어떻고 맨날 야단 들어봐요. 주눅 들어서 목회하겠어요? 제가 야단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방방 뛰는 거예요. 저요 그게 아니고 막 지적해봐요. 지적한다고 해서 고쳐질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지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꼭대기에 있어서 교만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안 하는 게. 계속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회 의자들은요 교만행이 꽉 찼어. 혈기분냉이 꽉 찼어. 거기에 당회실 의자에 보면 이게 제가 여러분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해서는 마귀의 품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사람 자체를 옛사람이라는 걸 그랬지 않습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죄된 본성, 귀신이 육체 속에 있어서 그게 끌려가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무장해제시켜라. 무장. 너는 졌다. 넌 졌어. 넌 졌어. 너는 십자가에 죽었어. 넌 졌어. 그러니까 계속 무장해제시켜야 된다. 무장해제. 넌 죽었어. 넌 졌어. 계속 무장해제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다음 그 구절을 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가 아니라 온전한 지식 안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자다. 이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지식 안으로 새로워지고 있대요. 예, 여기도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항상.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룟 유다의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다잖아. 항상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돼. 하나님도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고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짓게 하고 행동으로 옮겨가거든.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되잖아요. 행동이 한 번 두 번 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버릇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온전한 지식에까지. 이 온전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을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식에까지는 이 말은 영지주의를 비난. 예수 말고도 그런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영지주의 틀렸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자, 1장 넘어갑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두 충만으로 예수 안에 신성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했어요. 2장 넘어갑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신성의 모든. 그래서 2장 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분으로 충분하다. 내 속에 그리스도여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내가 그리스도께 돌릴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내 영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충만과 지식과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참 지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지주의 따라갈 필요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새 사람은 무슨 말일까요? 자,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에베소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달라요. 자, 에베소서 4장 넘어가 봐요. 또 22절로 24절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한글로는 새 사람이 똑같은데요. 헬라 원문은 새 사람이 달라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관점하고 골로새 관점은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새 사람 얘기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할 때 그 새 사람은 에베소서의 새 사람은 새자가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 골로새의 3장 10절에 나오는 새 사람은 뭐냐, 네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노스가 아니야, 네오스. 시간적으로 새로운이라는 뜻으로서 중생에서 태어난 새 사람. 갓 중생에서 태어난 새 사람. 아까 저기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 그건 의와 진리로, 의롭고 진리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고 여기는 새롭게 태어난데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일된 사람으로서 옷을 입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옛 사람 날마다 죽었다 그러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이 지식에까지 온전한 지식으로 다 우리에 주실 그분을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절 보세요. 11절. 이게 지금은 영지주의자를 상당히 비난하는
방법을 이렇게 속으로 은근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는 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죠. 11절 거기에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 세 사람의 아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가디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어. 차별이란 말이 없어요. 그것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는 차별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그곳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이나 수가디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면 그리스도만 있지. 나는 헬라인이야.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학자야. 응? 유대인. 너는 율법도 안 지킨 너는 개들이다. 와,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는 그런 자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무할리나. 나는 할례만 너는 할례 못 받았지. 유대인들이. 그래서 헬라인은 민족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이 없어지고 할례나 무할례잖아.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만 구원받는다.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다.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야만이나 수구가디나. 야만이라는 것은 미개인이라는 말이고요. 수구가디는 야만인이에요. 진짜 막 사람 식인종적이거든요. 저쪽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 분파의 족속인데요. 사람을 식인적으로 잡아먹고요. 왕이 죽으면 다 부인이고 뭐 왕, 그 신하고 다 죽여가거나 순장하고 아주 잔인해. 여기는 사람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막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예, 이런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이 무식하다 야만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종이나 자유 신분적 구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막 권세 부리는 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니까. 그게 만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새 사람의 입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사업의 회장이야. 나는 많이 배웠어. 너 못 배웠지? 예, 나는 돈 많아. 넌 돈 없지. 이래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야 옛사람.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게 지금 교회인 거야. 할렐루야. 너는 지금 인자 왔지. 난 오래 믿었어.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저는 그래서 그 구별 안 하잖아요. 돈 많다고 그냥 막 하고 돈 없다고 안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 좋다고 막 하고 신앙이 안 좋다고 막 무시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언제나도 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될 사람 기대를 가지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억누르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새 사람이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바꾸는 방법은 옛사람을 늘 무장해제시켜라. 넌 졌다. 넌 죽었다. 넌 없어졌다. 너는 아니다. 이제는 끝났다. 계속 얘기를 하고 새 사람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하나 된 지금 시간적으로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변화된 이 사람으로 계속 옷 입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만 표현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표현된 사람은 어떨까요? 12절에서 17절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은 세 사람의 성품 다섯 가지가 또 나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 겸손 들어갔죠, 여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오래참아. 오래참아. 예? 네? 긍휼을 베풀어. 그다음에 불쌍히 여겨. 예. 네. 우리 교회 지금도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3년 내가 7개월 떠들었는데 떠든 게 아니죠.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회개 기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네가 동탄 명석이 교인이냐? 이거 사!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아는 사람이 있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이 좋은 회개 기도를 내가 알았는데 남편 좀 했으면 좋겠어. 남편 좀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내 아들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안 해.
이거다! 다 니를 위한 거지! 막 그.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달라져서 그러면 자식이 보고 아이고 해야 되겠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래야 되는데. 욕심은 너무 앞서가. 성급함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섯 가지 성품이 아까는 다섯 가지 악한 성품이 있었잖아요. 옛사람의 성품. 새사람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실천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13, 14절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총 일곱 가지죠. 용서에다가 사랑까지 다 용서해줘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네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게 하면은 내가 참아준 것도 감사해.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병이 안 나요. 병이 안 나. 용서 안 해준 사람의 특징은 병이 안 나. 아무리 병 고쳐달라고 해도 병 안 나요. 그 희한하더라고. 용서를 안 해주면 병이 안 나요. 오래 갑니다. 빨리 병 낫기로 나면은 빨리 포기하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13절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요.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계속 있잖아요. 상처가 계속 있으면 환상이 안 보여. 환상은 가슴으로 보는 거거든요. 영안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가슴이 환상이 안 열려요. 상처가 치유한대. 용서에서부터 상처가 치유되고 그게 다 사랑. 아가페. 이걸 더 해야 돼. 희생적인 죽어도 또 죽어도 더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주장할 두 가지의 표대가 있는데 15절 16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야 되고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히브리어로 그렇게 했죠. 샬롬. 그렇게 얘기했겠죠. 평강. 그래서 영에 둔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평화. 에이레네. 평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장하면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결단했는데 늘 불안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화가 찾아와. 아, 주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이것으로 생명과 평화. 이게 살리는 거냐? 내게 촉촉히 적셔오는 거냐?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는 느낌이 드는 것이냐? 평화가 내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냐고 기도응답을 항상 이렇게 판단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걸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풍성에 권해서 그것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너희는 감사하라 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풍성이 가게 되면은 찬양을 하라 그래. 찬양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돼. 그래서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왜 주일이 기다리잖아요. 늘 주일이. 찬양. 그 찬양. 네. 찬양의 예배 시간에 요식행위로 한 순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찬양.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힘이 없고 고달픈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주님이 내 주님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쭉 가는 거잖아요. 17절 그래서 무엇을 말이든지 말이나 행하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행하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이 드러나서 그것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새 사람
여러 많은 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거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내 영을 성령과 하나 된 그 영에 이렇게 돌이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버리면. 그럼 그분이 그냥 흘러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온유함이 나타나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아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겠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해줘야겠다. 그런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가버리면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면 그리스도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어요. 그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혈기 분노가 없어지잖아요. 네. 아버지의 뜻에 자기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인내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주여 그리스도의 인내를 나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나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저를 적셔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그 마음에 품으면은 그리스도 속에는 인내도 있고 용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겸손도 있으며 온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속에서 내 혼까지 나타나고 언어와 행동 속에까지 나타나게 하면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위의 것은 그리스도예요. 인지킨 자였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그분께 드려라, 드려라. 날마다 드려. 옛사람은 계속 무장해제시키고 무장해체시키고 계속 그분께 드리라, 드리라. 드리면 어느 순간에는 닮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초창기에는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가지고 혈기 분노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가 요한 택도 없어. 무슨 복음 전하는 선교를 무슨 얘기들 장난이야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고 막 에? 이런 것들 생각했다가 나중에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자 골로새 4장 골로새 4장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마가에 대해서 마음이 풀렸어. 예전에는 뭐예요? 이거 뭐 얘기들 장난이야 성기하는 게 이게 기분 힘들면 그냥 하다가 돌아가고 막 그런데 나중에 그렇지 마음이 변해. 바나바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이제 젊은데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키워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 쓴 거 아니에요. 마가가 마가 복음을 최초의 복음서를 써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각을 달리게. 자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제 마지막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디모데서 끝인데.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내 성질 너무 급했는데 달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자기의 혼을 못 박은 거죠. 죽음에 넘긴 거죠. 계속 미워하는 마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혈기 분노의 마음이 다 계속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까지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 사실에다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빨리 될 수 있겠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도 귀신을 못 뽑아내니까 대마는 골로새에서 있을 때만 해도 나중에 봅니다만 골로새에 있을 때만 해도 함께 있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나가버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왜? 세상에 대한 욕망 야심이 귀신이 있으니까 이걸 버리질 못해.
그래서요, 귀신을 뽑아내는 이 육체적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고, 이것을 아는 자가 결국에 진실한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이 다른 신분을 얻는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실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으로 사는 이거에다가 귀신까지 뽑아내서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정말 회개의 종공 사역에 충성하다가 천국에서 귀한 상급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이 세례의 연합의 교리를 모르고, 왜 나는 이 성질이 아직도 죽지 않을까, 늘 그기만 생각하니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연합의 교리와 간주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연합된 내 영이 성령의 영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뿌리 뽑아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